그리고 아이들 많을 때는 제가 음원 녹음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원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4강 체크해서 모른다는 척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. 혹시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. 치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이것도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이용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. 수트 애들이 많이 와서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게 아이패드가 한 30대 정도 있어가지고요 한 20명 정도 이제 20명 거의 다 쓸 경우도 있었고 주말에 이제 아이들 많이 올 때는 왜냐면 종합반 아이들하고 단과반 아이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, 30대 쫙 깔아놓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각자 가져가서 하고 저랑 이제 다른 이제 단원 선생님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검사해주고 저는 이제 진도 좀 단과 수업으로 온 아이들은 진도를 좀 빨리 빼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단과 수업으로 온 아이들은 제가 육성을 해주고 다른 아이들은 아이패드 이용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학생이 아마 5분 후에 올 텐데요. 지금 잘 나오네. 얼굴 나오는 게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 얼공을 지금 하긴 했기 때문에 유튜버로서 연습 촬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은 뭐 여학생들이고 뭐 동의를 얻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학생들은 얼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손만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계동에서 현장 강의 하는 날이고요. 단과 수업 그 고3 여학생 2차 현장 강의 1인 천단어 단과 현장 강의 2차 수업입니다. 근데 오늘 원래 이제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2차 수업 하기로 했는데 그 다른 예비 고1 여학생이 있었거든요. 1차 진행했던. 근데 그 여학생도 이어서 두 번째 단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오셨었는데 오늘 이제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급하게 이제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. 이제 보통 제가 한 네다섯 명 정도는 한꺼번에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단과 수업을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제가 봐주는 거죠. 제가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이제 엇갈리게 해가지고 한 학생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줄 시간을 두거든요. 그래서 8시에서 11시까지는 고1 여학생, 9시에서 12시까지는 고3 여학생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1일 천단어 단과 브이로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첫 번째 그 고3 여학생은 중3 거부터 해가지고 중3 고1에서 한 900단어 정도 진도를 나갔고요. 진도를 나간 거는 이제 모르는 단어 체크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만 암기를 한 거고 전체 진도는 이제 그 정도 나간 거고 그 중에서 뭐 한 300단어 정도 새로 암기를 했겠죠. 두 번째 여학생은 중2, 중3 그러니까 중학교 1, 2학년 것도 체크를 하긴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진 않았고 중학교 1학년, 2학년 거, 중3 거,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 전체 다 하진 못했고 한 다 해서 범위는 좀 넓어가지고 한 1500단어? 1900단어인가? 그 정도 체크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뭐 한 300단어 정도 새로 암기를 했겠죠.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차 수업이니까 오늘도 아마 그 정도 분량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